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누가 좀비입니까? 퀴즈 좀비 게임인데 일단 가봅시다. 계속해서 속보입니다. 좀비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정부에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는 모든 대피소가 포화 상태로 판단되어 각 자치비에 설립되어 있는 민간 대피소로 피난민들을 유도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드디어 첫날이군. 오늘 해는 뜨지 않길 바랬는데. 대피소의 심사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딱 보아하니까 대피소에 생존자는 들여보내고 좀비들은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대피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민간 대피소로 향하고 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민간 대피소군요. 잘 제가 운영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녹색 피부를 갖고 있는 애는 아웃, 외상이 있으면 아웃, 붉은 띠가 있는 시민은 아웃, 사진과 다르면 아웃. 오케이, 좀비놈들 싹 다 찾아주겠어. 허허,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이 친구 이거 대놓고 좀비가 아닌 척을 하고 있어. 이 목에 초록색 뭐야 임마. 아웃. 좋아, 감염자였어요. 할머니가 사진은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들여보내죠. 외상이 딱히 없는데요. 들어오세요. 어? 좀 하는데 그렇지. 데이 2. 아직은 뭐 거의 튜토리얼 느낌이라 딱히 어려울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틀차 약간 여기가 살짝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연구시설에서 좀비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앤더스 강에 대량의 좀비 사체를 흘려보냈다. 바이러스가 강에 대량으로 이제 뿌려졌나봐요. 그러면은 추가로 좀비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 투영 금지.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야겠구만. 어이씨구. 저기요 선생님, 뱃살에서 슬라임 흐르는데요. 나가 임마. 이 사람 왠지 수성해. 걸어오셨나요? 들어오세요. 이지. 자, 3일차입니다. 거지 할배? 누구세요? 나로 말하자면 거침없이 온 세상을 방랑하며 로망을 즐길 줄 아는 멋쟁이라네. 한마디로 노숙자시군요. 아헐, 멋쟁이 방랑자라고. 방랑자 배고픈데 먹을 거 좀 주겠냐. 노숙자 맞네요 뭐. 그래서 줄 건가 말 건가. 뭐 까짓거 음식 정도야. 안 돼요. 눈물을 흘리셔도 안 됩니다. 매정하구만. 알겠네, 다음에 또 올 테니 그때 부탁해요. 아니, 저 아저씨 약간 나중에 보상 같은 거 주나? 변종. 연보라색으로 변색된 경우에는 패스. 어이구 선생님, 대놓고 좀비신데요? 나가. 들어와. 티콜롯인가? 팔이 조금 많이 초록색이시네요. 나가 임마. 데이 4. 순조롭게 지금 대피소 번창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대피소를 위해 쉬이드니 한번 좀비들 야무지게 골라볼게요. 자, 변종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남성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래요. 이제 슬슬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산타마리아 관련된 남성 시민은 아웃. 변종 브레티 패스 아웃을 반대로 누를 것. 거꾸로 하는 애도 있구나. 야, 이제 슬슬 복잡해지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셀카랑 다른데요? 왜 사진과 모습이 다르죠 당신? 믿기진 않겠지만 저희 날씬했던 모습이에요. 들어오세요. 오, 들어와. 뭐야, 산타마리아? 안돼! 나가. 들어와. 나가. 아, 브레티는 반대로 눌러야 된다고. 와, 야, 빡세네. 야, 슬슬 이제 복잡해진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똑똑,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신사방님. 무슨 일이시죠? 어제 입소한 사람인데요. 시설은 괜찮으신가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 딸 로라예요. 만약 이 아이가 이곳에 온다면 저에게 알려줄 수 있나요? 이 얼굴 기억해두겠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벤프로드 관련 있는 시민은 아웃이다. 벤프로드. 이노센트 보라색은 괜찮거든요? 들어와요. 벤프로드는 아웃이라고 그랬었는데 근데. 들어와요. 사진이 뭔가 이상한데요? 하시던 곳이 베로니아. 들어오세요. 나가. 오케이 빨리 한번 더 들어와요. 산타 마리아. 이게 계속 많아진다.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안녕하신가 심사관, 내 이름은 로렌스 특별감사관일세. 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신참이라. 괜찮네.
걱정 말게나, 테스트하러 왔어. 대피소에서 통과하지 못한 감염자와 시민들이 폭력 시위를 일으켰대요. 자, 그러면 이번 판은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웃이고 도구를 소지한 사람도 아웃. 좀비 나가 임마. 아, 너 왜 불에 나가. 아니 변종이 이거 어떻게 알아? 들어와요. 어? No!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 무기 들고 있어? 나가. 아이고, 슬라임 흘리고 계시네. 나가. 어? 저 꼬맹이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엄마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예요. 이름이 뭐니? 얼로라, 얼로라 왓슨. 아, 우리 엄마예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줘야 돼. 무슨 질문이요? 뭐자, 산타마리아 지났던 적 있니? 아니요. 차 타고 뱀프로드 있었어요. 맞아, 뱀프로드는 걸르라고 그랬었잖아. 에? 근데 일단 겉보기상으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그래도 애기잖아. 아휴, 그래 들어와. 아무한테 말하면 안 된다잉. 아저씨 고마워요. 잠깐만, 근데 설마 애기 들여와서 망하진 않겠지? 오스카 지역에 고의로 보이는 심각한 좀비 사태가 일어났다. 붉은색 후드를 뒤집었을 수상한 인물 오스카. 오스카는 컷이라고 했죠? 오스카 컷. 이분은 시민이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어, 들어와요. 아, 잠깐만! 초록 콧물 대놓고 흘리고 있었네. 변종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지금 그 애기 감염자 들인 것 때문에 오지게 혼나고 있네요. 그녀는 어제 너처럼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 감염자를 통과시켰던 그곳의 심사관에 의해 유일한 가족이었던 오빠를 잃었다. 뭐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요.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도구 사용을 허용을 해줬네요. 산타마리아 해제됐었나? 산타마리아 해제됐네요. 들어오세요. 아, 들어와요. 아, 오천 오스카 아웃 아니었. 아하하하. 나가. 아, 뭐 뭐야 브레티 뭔데. 안돼, 내 생존자 수 진짜 아주 그냥 망해버렸어요. 와, 큰일 났네. 생존자 너무 잃었는데요. 변종 브레티. 얼굴이 약간 이상한 모양이면은 브레티인 건가? 붉은 띠, 사진과 불일치, 무기 소지자 오스카, 18살 이하의 일부, 녹색 피부는 패스. 좀비지만 18살 아래면은 패스하라는 거죠. 이번엔 제대로 해본다. 들어와. 너는 사진이 좀 다르다. 나가 임마. 똑같으시네요. 들어오세요. 할매는 오스카지니까 안 돼요. 일단 좀비기도 하시고. 아, 브레티가 약간 눈이 이상하게 돼 있으면 브레티인 건가? 11살인데 초록색이면은 좀비인데 백신 때문에 들어와도 된다고 그랬었어. 아, 초록색 피부였지만 괜찮아요. 18살 아래라서. 너도 괜찮아요. 들어와요. 나가. 어림없는 소리. 아니 뭐지? 아니 근데 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생존자 수가 줄어드냐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째 좀 흐르게 비가 올려나 본데. 아, 안녕하세요. 아, 지나가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해 보이진 않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신은 지금의 세상이 마음에 드나요? 네? 그럴 리가요. 우린 모두 이 모든 상황에 겸허히 순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형가? 이상한 애가 나왔네요? 아이언 피스트 신속히 아웃.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은 질문. 괴력으로 대피소 문을 공격해 전력량에 피해를 주는 변종 좀비가 나타났다. 아, 저 변종 종이 나오면 바로 아웃 시켜야 되네요. 자, 빠르게 빠르게 체크합니다. 와, 아이언 피스트. 아야야야, 나가 나가 나가. 와, 제가 아까 그 변종 좀비구나. 들어와요. 뭐 숨는 거 없지. 들어와. 너도 들어와. 이노센트는 괜찮아. 아이씨구, 초록 콧물 흘리고 있네. 나가. 들어와요. 질문을 무조건 한번 해야 되나 본데요. 들어와요. 오, 이번에 좀 많이 저기 된다. 뱀포드 괜찮지? 들어와. 아이고, 초록색 나가고. 따로 하신 말씀 있어요? 들어와. 아, 오스카. 아, 자, 일단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Who is Zombie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엔딩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어서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콘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빠이빠이.